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장 초반 셀트리온이 좀 주가 상승이 좋았는데 장 후반 신흥국 터키 리라화의 폭락으로 신흥국에 대한 우려로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좀 선방했죠. 오늘 메트로신문 이세경 기자께서 레크로나 임상 총괄한 셀트리온 김성현 임상 기획 담당장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레키로나주 공급이 한 달쯤 지났다. 의료현장 반응은 어떤가? 의료진들이 레키로나의 효과가 눈에 보이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레키로나는 코로나19 증상 개선 시간을 3.43일 줄인다. 증상 해소도 중요하지만 2차 전염을 막기 위해 약을 맞아야 하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한다. 게임 체인저 논란이 있었다. 회사 내부에서는 누구도 게임 체인저를 언급한 적이 없다. 항체 치료제는 투여량이 어마어마하고 단가도 높기 때문에 상업성이 크게 떨어진다. 항체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로 불릴 정도로 임팩트를 가진 유일한 옵션이 된다면 세상이 정말 안 좋은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모든 생명공학 기업들은 신약 개발 전에 가장 먼저 약물이 포지셔닝을 한다. 이 약이 세상을 구할 거야 라는 이상이 아니라 약의 역할을 명확히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다. 레키로나는 백신과 경구 치료제가 분명 나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개발을 시작했다. 코로나19를 벗어나려면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간편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경구 치료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레키로나는 국내에 백신과 경구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시간을 벌고 병원 인프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릴레나 리제네런 등 다른 항체 치료제와 비교해 레키로나가 우수한 점은 무엇인가? 셀트리온이 가진 항체는 전 세계 톱티어 수준이다. 빌 게이츠 재단에서 항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했는데 그중 셀트리온이 가진 항체가 5위를 기록했다. 물론 그 순위 안에 경쟁사들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항체가 가진 중화력과 결합력은 큰 차이가 없다. 여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럽과 미국 승인이 기대된다. 해외 반응은 어떤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레키로나 임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각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약효가 얼마나 좋은가 보다 얼만큼의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가다. 현재로서는 그들의 수요에 대응해 생산을 해낼 수 있을지, 그걸 얼마에 공급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여기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얼마만큼의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들의 수요에 대응해 생산을 해낼 수 있는지, 가격은 얼마에 공급할 수 있을지, 하나금융투자, 탄민정 애널리스트, 이런 기사 좀 꼼꼼히 챙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임상 3상은 순항 중인가? 글로벌 임상 3상의 1차 목표는 1200명으로 잡았고, 이미 500명이 넘는 환자에게 투여됐다. 기존 임상 목표처럼 경증, 중동증 확진자의 효능을 확인할 것이고, 규모를 늘려 통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보충할 계획이다. 그 말만턴 피값이죠. 사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허가를 받을 때 중증 환자 발생률은 지표가 되지 않았다. 대신 증상 해소와 회복 기간 단축만 확인하면 됐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중증 환자 병상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임상 3상에는 경증 환자가 입원 환자, 중증 환자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요 지표로 잡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EMA에서 승인이 나면 다음 주부터 수출 뉴스가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겁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